들쑥날쑥한 비 소식 때문에 야외 나들이가 어려워 실망하신 분들,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내에서 멋진 사진도 찍고 값진 추억도 남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충남 당진표 인생사진 맛집. 두 눈을 뗄 수 없는 시선을 사로잡는 소품들이 즐비하고 맛있는 빵과 디저트, 음식들이 가득한 곳.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도 여기 딱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잘 가요. 너무 멋있어요. 완벽한 여행을 꿈꾸시나요? 실내에서 즐기는 당진의 핫플레이스 지금 소개합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 충남 당진. 첫 번째 여행지는 싱그러운 녹음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아미산 자락 나무들 사이로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이곳. 감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미술관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애꿎은 날씨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연과 잘 어우러진 미술관. 자연 그대로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니 말 그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복도까지 나 있는 긴 길을 따라 분홍 깃털과 장식들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런 곳이라면 누구든지 휴대전화를 꺼낼 수밖에 없겠죠?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어떨까 좀 마음이 좀 다운됐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한결 좀 업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버려지는 나무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많이 시간을 들이셨을 것 같아요. 버려진 나무에 기러기 깃털을 하나씩 색칠한 후 자연스럽게 매달아 연출했고요. 한 가지 색상뿐만 아니라 여러 색감으로 표현해 다양성을 주고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는데요. 이곳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993년도에 폐교를 한 구유동 초등학교의 부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사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숲속의 정원이 되었고요. 그 옛날 아이들이 가득했던 복도와 교실은 자연 속 예술의 보금자리가 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학교 공간도 그렇고 뭔가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들 다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품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게 저희 미술관의 가장 큰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치미술 외에도 자연을 대표하는 색인 녹색을 사용해 생명력, 인간과의 공존 등을 표현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폐교되기 전 교장 선생님이 생활하던 한옥은 영상미술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미술관의 마스코트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이게 저희 예삐입니다. 예삐. 10살이에요. 오랜 세월 공들인 흔적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미술관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웃집 드나들듯이 산책도 하고 자연도 관찰하고 책도 보고 쉬었다 가는 그런 미술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남 당진으로 떠나는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아니, 근데 이곳이 대체 해외인지 한국인지 저희만 헷갈리는 거 아니죠, 지금? 실내가 궁금한 제작진,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역시나 해외 감성으로 충만한 빈티지 소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 또 해외 같고 날씨가 맑으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가. 미국 분위기? 그러니까 미국의 원목 같은 느낌이 입구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미국 여행 온 듯한 느낌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자자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느낌의 카페를 만들게 되는지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이제 서부 영화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때 보면은 서부에 오래된 어떤 빈티지 그거를 좀 많이 제가 좀 좋아했었어요. 꼭 이런 빈티지 분위기 나는 카페를 꼭 하고 싶었다 했는데 뭐 지금 기분 좋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직접 모은 소품을 진열해 카페를 꾸미고 인테리어도 직접 했답니다. 먼저 이 바이크를 좀 소개 좀 할게요. 이거는 대략 한 20년 좀 넘었는데 터미네이터 아시죠? 아시죠? 그렇고 이쪽으로 오실래요? 이 친구도 아시다시피 스파이더맨.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좋아하는 영화 속 주인공부터 실제로 타고 다니던 올드카, 50년도 더 된 소품들까지 선수 발품 팔아가며 모두 직접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대한 주인장의 열정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아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단순히 미국 감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게 한다는 다양한 종류의 빵과 디저트, 음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맛이면 맛, 비주얼이면 비주얼,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는 대표 메뉴가 있답니다. 과연 어떤 빵일지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징어 먹물로 검게 반죽을 낸 빵 위에 앙금팥과 생크림을 올리고 둥글게 감싸줍니다. 반죽통에 넣어준 다음 특수 제작한 틀을 끼운 채로 오븐에 넣고 굽는다는데요. 과연? 이게 저희 연탄빵입니다. 실제 연탄과 똑같이 생겼죠? 이번엔 홍국 쌀가루를 이용해 빨간색으로 반죽을 낸 빵에 크림치즈와 사과잼을 혼합한 필링을 올리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그다음 시럽을 바르고 모양을 내면 이게 바로 사과빵입니다. 화려한 비주얼만큼 맛도 사랑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맛이 어때요? 스크림인데 되게 고급진 스크림 맛?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치, 그치. 고급진 스크림 맛이. 너무 맛있어. 향이 느껴지는 맛이네요. 네. 정말 맛있다. 스크림도. 크림치즈랑 사과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손님들의 극찬이 쏟아집니다. 종류별로 모두 손수 만들어 정성까지 가득 담아냈습니다.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손님들의 진정한 원픽 메뉴가 있다는데요. 바로 수제버거입니다. 100% 수제 한우 패티와 베이컨, 새우가 주재료인데요. 패티에 치즈 올려 불맛 입히고 그 위에 또 다른 재료 올리고 양념 뿌려 오징어 먹물빵과 합체하면 입안에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비주얼 컵 수제버거 완성이요. 이걸 두고 어떻게 그냥 먹나요? 기념사진 빠르게 한 장 남기고 너 한 입, 나 한 입 사이좋게. 손님들이 극찬하는 수제버거의 맛 어떤가요?
입안에서 저는 새우가 그 녹는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입안에서 이제 새우와 패티가 따로 녹는 느낌. 맛이 죽여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밖은 바로 바다라서 날 좋은 날은 바깥 테라스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요. 비가 올 땐 안에서 나름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날씨 구애받지 않고 분위기에 한껏 취해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지금처럼 즐겁게 힐링하고 맛있게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 그게 조그만 목표입니다. 아름다운 낭만과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이곳.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충남 당진으로 놀러 오세요.